사돈이 둘인데 이 둘이 문제가 가득 찬 것 같아. 둘이 같이. 하나만 문제야? 아들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딸이? 딸이 학교를 안 가? 고등학교도 중퇴하고요. 학교를 안 가. 네, 고등학교 중퇴했고 지금 미용을 하고 있어요. 또 안 하겠어. 안 한다고요? 하다가 또 안 한다 그러고 있어. 지금 몇 번 했다고 안 했다 지금 반복이지? 계속. 예. 그래, 하다 중도 포기가 많아 이 친구가. 원래 뭔가 실행을 했을 때 중도 포기가 많아. 왜냐하면 이 아이를 누가 키웠어요? 제가 키웠는데 어렸을 때 제가 장사를 하는 바람에 결핍이 많아. 애정 결핍. 그러기 때문에 이게 내가 그러잖아. 초반에 사주 적을 때 아이들이 자꾸 문제가 생겨. 자꾸 눈에 안 들어와. 사주가 이렇게 귀에 딱 박혀갖고 적어야 되는데 귀에 안 들어와. 이렇게 문제가 있지? 자꾸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귀를 이게 너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러고 삶을 던져주면 그거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문제가 생겨. 이게 그리고 이게 뭐가 이 문제의 이 상황이 이 사주의 문제이기보다 어떤 조상 내력의 문제인 것 같아. 이거는. 이게 뭔가 이 가물을 탄다 그러거든요. 조상의 바람을 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조상의 바람을 이 아이들이 타는 것 같아. 그 특히 딸이. 중도 포기가 있어야 되는 아이거든 이게. 하다 말고 또 안 한다 그럴 것 같아. 근데 하던 거니까 할게 이런 거지. 뭐 재밌어서 할 게는 아니야. 내가 해보려고 노력할 게 하게는 아니야. 그런 것 같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아이는 반복적으로 그럴 것 같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지금 나가서 혼자 자취를 하는데 남자하고 또 동거를 해요. 네, 엄마. 남자, 문제가 많아. 진짜 문제가 되게 많아. 남자도. 저도 미치겠어요. 제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근데 그게 이 아이가 이 자라온 이 환경의 요인이 굉장히 결핍이 많아요. 엄마는 채워준다고 채워줬는데 다 그친 것 같아. 많이 겉돌았어요. 얘가. 다 그쳐듯이 아이를 키운 것 같고 이게 영향이 좀 많이 받거든요. 이게 환경에 굉장히 예민한 아이이기 때문에 환경이 불편하면 이 아이가 못 버텨. 못 견뎌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불편함을 느껴. 그래서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딴 데 가고 싶어 하고, 다른 거 하고 싶어 하고, 자꾸 안정을 못 취하는 거거든요. 이게. 많이 돌아다녀요. 미용실도 여기. 안 된다니까. 환경을 굉장히 영향을 받는 아이라서, 이 아이는 좀 심각하다.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는 엄마가 이제, 나도 막막하지? 잡을 수가 없어요. 잡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말을 안 들어요. 아니, 안 돼, 아니라 엄마 얘를 다그치면 안 돼, 일단은. 네, 지금은 아예 다그치질 않고 달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지금도. 근데 이걸 폭주가 멈추진 않을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면 이렇게 단련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 채 그렇게 하는 아이들 있잖아. 안 그래야지 하면서 굉장히 아이가 여리고 섬세한 아이예요. 뭘 하나 해도 임무 맡으면 잘할 아이거든요. 근데 불편함을 자꾸 느껴. 불편하다니까? 이 싫다니까? 나이 먹어도 그럴까요? 지금은 잡아놔야죠. 21인데. 그러면 지금은 잡아놔야 돼. 이러다가 남자도 있는데 아이 가지면 그 누구 책임이야? 엄마가 다 이제 해야 돼. 이 남자친구는 괜찮을까요? 괜찮으면 시집 보내 차라리? 안 맞은 지금 보니까 아니 괜찮고 안 괜찮고를 떠나서 지금은 너무 아이가 어리지 않아요? 이렇게 방황하는 아이를 시집 보내서 아이 놓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아니 시집 간다고는 얘기는 안 해요. 아니 서로, 그러니까. 서로, 예. 아니 그러겠지. 예. 근데 괜찮고 안 괜찮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지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일단 지금 둬야 되나? 어떻게 잡을지를 모르겠어요. 안 되니까. 솔직히 얘 때문에 제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아들은 그럼 직장 다녀요? 학생이에요? 아들은 지금 명문대 올해가 4학년 1학기고요. 내년 여름방학 때 졸업을 하거든요. 얘도 문제가 있나요? 문제 상황이라는 거는 이제 아이가 오롯이 이제 이 사회인으로 이제 커가야 하잖아요. 그 커가야 하는 과정에 제재가 좀 많이 들죠. 지금 뭐 로스쿨을 다니고 싶어 하는데 이제 집안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재가 자꾸 걸려. 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인으로서 이제 성장하는 그 과정에 발판을 섰는데 제재가 걸리면 늦지 않겠어? 뭐 늦어도 뭐 자리를 잡으면 괜찮겠지만 엄마 이렇게 잘 키워놨는데 이 아이도 갖고 온 만큼 못 써먹으면 근데 이름도 문제인 것 같아 나는 이 친구들이 아 이름 우리 아주버님이 책 보고 돌림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쵸? 돌림을 써준다고 썼는데 뭐 탓을 잡자면 이것도 탓이요 저것도 탓이요 지금의 이 상황에서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엄마가 믿고 따라오겠냐는 거야. 응? 그래야죠. 지금 뭐라도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네 그러잖아요. 이 조상의 바람을 탄다. 근데 이 조상의 바람을 한 해, 두 해 차곡차곡 쌓여온 것 같아. 이게 시점이 왜냐하면은 아빠 때부터 제재가 많이 걸렸다. 아빠 때부터 이 사람도 이 사람 역량만큼 커가야 하는데 그거를 자꾸 빛을 못 보고 마치 이렇게 다치고 이런 것들이 내려왔다 이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엄마 풍파를 엄마 하나만 봐선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이 집안에 문제가 분명하게 있는 거다. 그럼 이거를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래야 아들이 제갈 길을 찾아가고 딸 나름대로의 정신을 차려서 얘가 안 그래야지 하면서 한 아이예요. 친구를 떠나서 바깥에다 마음을 두는 건 분명히 무언가 불러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불러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된다. 그 여인을 잘라내야 딸이 내 정신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건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그러잖아. 초반에 사주 적을 때 안 들어와. 그럼 문제가 분명하게 있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우리 딸.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요인의 해결책을 신의 힘을 빌려서 차단을 해야 돼. 그래야 해결이 돼. 그러지 않으면 뭐 더 나빠진다 얘기가 아니라 계속 이 방황의 끝을 알 수 없는 끝이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겠죠. 우리 딸은? 그 방황의 끝을 종지부를 좀 찍어줘야 돼. 그런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봐도 좀 어느 정도 다스려서 가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꿈은 큰데 자꾸 제재가 걸리면 자꾸 들어섰는데 문 닫히고 들어섰는데 문 닫히면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수그러들지 않겠어 엄마. 로스쿨 가고 하고 싶을 정도면 아이가 역량이 있는 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형편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도 해주고 싶죠. 그죠. 근데 이제 자기도 알고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죠. 네, 내가 스스로가 이제 자기는 그거예요. 로스쿨까지 가서 학비를 이렇게 비싼 학비를 대가면서 로스쿨까지 갔는데 자기가 크지 못하면 이제 뭐가 예, 미리 그러니까 스스로가 포기하게 되잖아. 되죠. 그렇게 있는 역량이 있는 아이가 스스로가 포기한다라는 건 좀 안타까운 그쵸, 많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내가 나를 알고 근데 꿈은 이만큼 큰데 이 현실 시킬 수 있는데
자꾸 부딪히면 현실과 자꾸 부딪히고, 아, 이건 그냥 나의 착각인가? 라고 자꾸 그러면 자꾸 깔아앉아 가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좀 상황이 생겨요, 아이들이. 답답한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그러니 뭐 언제까지 그래요? 이걸 해결해야 정리가 되지. 이 중지부를 찍고 지 삶을 오로지 살지. 이걸 해결하지 않고 언제냐 그러면 겪을 만큼 겪어야 되겠어요. 한 5, 6년은 더 겪겠는데? 이렇게 얘기해줄게. 딸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꽃다운 나이 다 보내고 이제 남들 막 사회생활해서 안정할 때쯤 뭘 하려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이렇게 숙련이 된 아이가 중독 포기, 중독 이게 뭘 가지고 오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얘가 또 수전증도 있는데 또 그거를 아니 그거 극복하고 싶어요. 모든 걸 내가 극복하고 할 수 있는 심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 있어도 근데 그런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안 생겨. 생길 수 있는 뭐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어. 그걸 얘기해주고 싶어. 달라. 이게 저 집이랑은 또 다르네. 영향을 좀 많이 받네. 여기는. 그럼 해결을 어떻게 구신함 이런 걸 해야 되나요? 비용적인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그죠? 그죠? 일단은 그래도 네. 방법이 있다면 비용적인 문제가 제일 크면 그걸 제일 크고 좋은 것만 한다면 좋겠지만 사람 사는 형편 다 달라요. 그럼 형편에 따라 맞춰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분명하게 맞고 가야 하는 문제이다 라고만 하면 돼. 그러니까 해결을 지으려고 믿고 따라오셔야 돼. 아셨죠? 네. 저희 애아빠는 건강은 괜찮은가요? 집안 내력에 병이 있다면, 집안 내력에 뭐 고혈압 뭐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거는 영향을 받을 거예요. 집안 내력에 병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그런 게 있다면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 그리고 대주님이 올해 9세 산재이기도 하고. 그래요. 직장 다니는 거예요? 둘이 같이 그러면? 직장은 다 따로. 따로? 둘 다 직장에. 따로 다니시고. 뭐 딱히 큰 변동사항이 보이지는 않아요. 변동사항이 보이지는 않고 직장도 뭐 좀 다니시겠는데? 네, 아마 계속 60 중반까지는 보여요. 저도요? 엄마도 계속 일할 거야. 엄마도 계속 일할 거야. 해야 돼요. 아이 부모가 좀 건재하게 이렇게 가도 이게 내가 알 수 없는 이 바람들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인간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도. 저도 제가 아이를 잘못 키운 것 같아갖고. 잘못 키운 게 아니라 이 아이한테는 좀 다른 방식이 필요했던 건데 같은 방식으로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체근하듯이 재촉하듯이 키우면 엄마 그렇더라고. 같은 방법을 써도 아이들이 다 다르게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 탓하지 마. 겪을 일이었던 거야. 엄마 탓하지 말고 엄마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살으려고 노력했던 엄마를 왜 엄마 탓을 해. 그래 새끼들은 그래. 눈물 난다. 울지 말아요. 속상해. 아, 그래도 좀 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들으니까 그치. 아 정말 막막하다. 엄마는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그래 속상하다. 이거는 좀 신의 힘을 빌려서 재워야 하는 건 맞아요. 맞으니까